오늘은 제가 인트로예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시작을 여는 문이라서 따로 노래는 하지 않고 연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여기 슈퍼밴드 보신 분 계신가요? 아, 네, 슈퍼밴드. 네. 슈퍼밴드 이제 넬이 불렀던 이제 기다린다라는 곡을 제가 조금 편곡을 해서 왔는데,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다린다는 곡이 마음에서 울렸는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알 것 같아요. 저는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다린다는 곡을 선택을 했고, 네, 저는 클로드입니다. 네, 그러면은 바로 내래 기다린다라는 곡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MR을 조금만 올려주세요.
너를 꼭
마지막 곡은 제 자작곡이에요. 자작곡인데 제목을 아웃사이드라고 정했습니다. 왜 아웃사이드라고 정했냐면은 여러분 모두 자기 내면에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네. 그 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여러분. 우리가 사회를 나가든 어딜 나가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좀 열고자 싶어서 아웃사이드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. 가사가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그런 곡이에요.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. 제가 사인을 보내면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함께 사인을 보내면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아웃사이드라는 곡으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